오빠들을 성장시킬 신문 쉽다 떴다 떴다 비행기 어. 첫 비행기는 퍼스트 에어플레인 질문이 아 처음 첫, 비행한 첫 거? 비행. 첫 비행? 야 그거 잊을 수 없죠 네. 그, 첫 비행 권한중 씨는 첫 비행이? 대학 졸업 때 탔어요 아, 졸업여행 때? 네 졸업여행 어. 네. 어디 그 좀 제주도로 가셨나요? 네 누구랑? 누구랑 갔겠어요? 졸업여행 때 친구들이랑 친구들하고 갔죠 잘 모르는 거야 졸업 못해가지고 졸업여행은 친구들이랑 가는 거예요 누구랑 가? 엄마랑 가요? 졸업여행인데? 친구들이랑 네, 제가 졸업을 못해가지고 졸업해야죠, 이제 해야지 제주도는 그때가 처음 가보신 거예요? 그렇죠 네. 그때 또 집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빚을 어. 내가지고 간 기억이 나요 아, 졸업여행을 졸업여행을 네. 왜 제주도라고 해요? 그럼 굳이 안 가도 되는 거예요? 굳이 그 정도면 안 가시지 않나요, 보통? 또 부모님들이 또 예. 네. 그 욕심 낼 만하죠, 또 제주도라면 네. 왜냐면 예. 제 초등학교 졸업식 때 부모님이 못 왔어요 아, 왜요? 비치기에서 잡혀 있어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웃으면서 하세요? 친한 얘기죠 그게 그렇게 재밌는 얘기 네. 어, 사실 되게 웃기네요 그죠? 예. 상황이 웃기잖아요 아, 아들은... 그 나이 때 부모님이 안 오셔도 되게 네. 다운됐겠어요 네. 서글프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집안 환경이 그런 거 어떻게 해요 네. 그 빚쟁이도 너무했네 네. 졸업식에 학교 갔다 오라고 그러지 위급한 시기에 잡고 있으면 돈이 나올 거라 생각했나 봐요 아 바보 같은 생각 들었죠 아, 중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이니까 오 놀라워라 첫 재능 발견은 First Talent 첫 재능 발견 나의 첫 재능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네요 재능 뭐 나는 그 글짓기인 것 같아요 글짓기요? 아, 네 어. 그 초등학교 때 이렇게 뭐 선생님이 뭐 추석에 대해서 써라 네 그러면 이렇게 쓰잖아요 네네 그때 항상 내가 아 그러셨어요 네 자주 쳤구나 네. 나는 이제 소설 원래가 고등학교 때까지 소설가 꿈이었어요. 글을 잘 쓰시는구나. 학창 씨 혹시 별명 있으십니까? 고등학교 때? 뭐 초등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. 아 응팔이. 응팔. 응팔이. 응팔이. 팔자를. 예예. 예, 예. 저도 뭐 오자 들어가니까 오줌. 오징어인 줄 알았는데. 응팔이. 응팔이. 오징어인 줄 알았는데. 아 많이 싸웠겠는데 그 오줌이라고 부르면은.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. 아. 네, 별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싸움을 안 좋아해가지고. 네, 아 이게 좀 얼굴이나 이렇게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상당히 맞춰요, 좀 맞춰. 예, 약간 마초적인 네. 느낌에 이렇게 좀 외모는. 부리를 보면 못 참을 것 같고 그런데 안 그러신가 봐요. 어릴 땐 그랬어요. 근데 커가면서는 이해하게 되죠. 그런 사람들을. 커가면서는 그럴 수 있겠다. 아. 네, 초등학교 막 담배 피우게 되면 고등학교 때 그래 보면 야 뭐 한마디 했었어 진짜. 지금은 보면 그래. 엄마 답답하네. 다 이해. 우리 때도 했었는데 이렇게 이해하게 되더라고요. 아~ 네.